지난 세월 이제 773개의 계단쯤은 걷든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산세는 더욱 험해지지만 근데 아무도 안 계시고 두 분만 계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 남편이 앞서 걷고 부인이 그 뒤를 따르며 부부의 산행은 오늘도 계속된다. 그래도 남편분이 앞에서 딱 이끌어주시네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오르길 한 시간 반. 정상까지 올라가고 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딱 동이 터오는 시간에 맞춰 정상에 도착. 정상이다. 아, 시원하다. 맨날 힘들어도 이 맛에 오는데. 비록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람으로 향기로 전해지는 산 정상의 느낌. 오시는 분들이야 경치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서 온 사방이 탁 트인 데다가 또 여기 소나무 향기가 그대로 그윽하게 풍겨오지. 우리 저 지금 새소리, 깨꼬리 얼마나 저 예쁜 소리가 들려. 또 하나 산이 주는 선물은 반가운 얼굴들. 나 이 양반 때문에 등산하는 거 배웠다니까. 이런 양반도 하는데 내가 안 갈 수 있나. 저 양반들 보면은 이 몸성한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저 사람들은 배울 점이 많지. 그렇게 정상이 기운 만끽하고 내려오는 길. 산에는 부부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보문산의 보물 1호라는 부부. 그 사는 모습은 어떨까 따라가 봤더니 오전부터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이 아내의 발걸음은 부엌으로 향한다. 아, 요리를 하세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잠깐만,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 조리도 직접. 괜찮으신가요? 손 대요. 직접 그렇게 하세요. 주무장님 손 대시겠어요, 프라이팬에. 그게 제일 겁나요. 기름에 얹을 때도 바로 앞에도 안 얹고 얼굴 기름이지 않고 얼른 놓으면서 뒤로 직접 서요, 이렇게. 산에서는 남편이 부부의 리더였다면 음식을 다 하시네요. 식사 자리에서의 고수는 다름 아닌 아내. 가시도 발라내시고 다. 매번 반찬을 고르는 일에 서툰 남편을 대신해 입안으로 쏙 음식을 넣어주는 손길은 언제나 백발백중이다. 한 번에 그냥 딱 찾아가시네요. 네. 입으로 쏙 들어가네. 아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마음속 시력은 설거지 때도 어김없이 능력 발휘. 손길은 조금도 막힘이 없다. 그냥 좀 느려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살살 하면 해요. 남편도 살림의 여왕으로 인정한다는 아내의 속성. 어쩜 주방기구에 얼룩 하나가 없네요. 반질반질해요. 진짜 깨끗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나선 아내 자랑 팔불출 남편. 내가 봐도 우리 마누라 최고인 줄 알아. 하기도 한 세 개나 따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학위라고요? 학위? 공부 아니에요? 알고 보니 아내는 무려 세 개 분야에서 정식 학위를 딴 고학력자. 그것도 결혼 후 뒤늦게 시작한 공부였다고. 대학이라는 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어서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배움의 열망이 컸지만 장애와 가난이 막아섰던 꿈. 이번에 직하로 1.5지처. 그 꿈에 도전하기 위해 아내는 46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데 남편도 감탄하게 만든 아내의 불타는 향학열.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뭐 그 테이프도 듣고 점자도 찍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다 우리 산이 나보고